지난 2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주차해놓은 자동차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억울한 이 상황, 이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손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낙하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를 입은 A씨는 약 53만 원가량의 수리비 중 2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를 부담한 보험사는 내년 A씨의 보험금은 할증하진 않고 다만 할인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에 상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도 보험사로부터 보상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는데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피해 지원을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 법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의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